9월 28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문화 가족신문 명예기자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가 9월 중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차에 대한 예절, 달에 대해 배워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궁금한 것도 필요한 정보도 많은 다문화 가정.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문 기자단이 위촉됐는데요. 여러 국적의 명예 기자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여러 국적의 다문화 가족 출신 기자들이 시청 접견실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발행하는 다문화 신문 다사랑의 명예 기자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이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명예기자로 위촉된 이들은 앞으로 직접 취재 활동을 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해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신문이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그런 신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고 오늘 이제 다문화 명예신문 기자로 시장님께서 위촉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는 현재 매월마다 다사랑 신문을 3개 국어로 발행해 다문화 가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출신 기자들은 앞으로 이 신문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인천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시민과의 대화. 이번 달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의장이 진행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오병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장에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건이 된 사항은 인천시 내에 공영 오토캠핑장 조성권. 부평구 소재의 한 시민은 현재 오토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시 내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며 공영 오토캠핑장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상의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조성 중인 월미공원을 예로 들며 차후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 활용도가 높은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요거에 병행해가지고 좀 검토하는 쪽으로 거기가 아니지라도 다른 데 좀 전형적으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밖에도 오는 10월 임시 개통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의 환경 문제 건의와 구월동 구획정리 사업 민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시는 이처럼 매달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쌀쌀해진 가을을 맞이할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차를 우려내는데도 기본 예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천향교에서 열리고 있는 달의 수업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찻잎의 깊은 향을 잘 우려내기 위해 지켜야 할 달에 하지만 그 순서와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달에는 대상,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하는 달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절의 개념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달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우려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물주전자의 물을 물식힘 사발에 따라 찬물을 약간 식히는데요. 그래야 차 맛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물식힘 사발에 물을 다관에 붓고 그 다관에 물을 잔에 부어 예열합니다. 그런 후에 차후에 찻잎을 다관에 2g 정도 넣은 후 아까 식힌 물을 다관에 부어서 1분 정도 우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예열한 찻잔에 물을 퇴수기에 버리고 우러난 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잔에 따라서 차의 우림 정도를 판단해 연장자 순으로 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마시기만 했던 차, 오늘 배워본 다래로 더욱 따뜻하고 풍부한 차 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교육활동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교육기부센터를 열었습니다. 교육기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사 1층에 마련된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우르르쾅쾅 소리탐험대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가을 시즌 어린이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모험을 통해 소리의 궁금증에 대해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들이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청소년수련관이 문예창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숨은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11회 인천청소년 100일장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시와 시조, 산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